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뭐 시장이 막 녹록지 않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뭐 파도가 있어요. 그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 시장에 대한 공매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잡아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더 많이 공매도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의 부재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 공공망의 대란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도 시장은 녹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드렸고요. 수익 난 것들은 다 현금화하자라는 그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한 거는 이랬든 저랬든 뭐 시장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글로벌 증시는 특히 미국 시장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자산의 배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죠. 지금 보면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 녹아있지만 그것도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어제도 또 사상 최고치로 갈아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 투자의 관점을 가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배분을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금과 은과 달러 쪽으로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도 방송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금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은을 헷지용으로 많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밤에 금 시장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그래서 내년까지는 금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그다음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시장은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컨택적으로 잘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금과 은은 뭐 ETF 쪽, 광물 쪽이나 뭐 이런 투자는 ETF 쪽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뭐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재작년에 피해 업종이었던 이 컨택 쪽을 좀 잘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제조업 중심, 뭐 자동차, 반도체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특히 반도체 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그 소비 관련주들, 뭐 엔터주라든지 여행 관련주지, 뭐 놀자주, 뭐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밴드 우리나라 봤을 때 주가의 밴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롱보다는 숏 아래쪽으로 배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되게 커요. 선물 변동성이 크다 보니 외국인들은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유발시켜서 장중에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12월까지는 수익 난 종목은 계속 홀딩보다는 수익을 챙겨와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현금은 홀딩하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상담을 합니다.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2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찐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워서.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전에 네오이민텍 네. 대표님께 상담 네.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만 원도 네. 밑에 있었어. 근데 네. 팔지 말라고 진짜 안 팔았는데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매수가가 13,800원인데. 네네. 여기서 연기금이 막 80만 주씩도 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갖고 있는 거 어떨까요? 예, 네, 그러죠. 네. 대표님 말씀대로 하지. 예, 네, 올라오죠, 진짜? 네, 아주 네. 신기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원래 네.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그널은 네, 네, 우리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뭐 기업의 네. 펀드멘탈보다는 네.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는 업종의 순환매가 되게 빨리 타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주기가 있어요. 그 마디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 주기를 네.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주기의 시그널은 거래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네. 저번에 상담했지만 여기 거래량이 강하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거래가 끌어올린다는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네. 중기는 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13,000원 위쪽으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있다가 예. 최소한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게 나을 거거든요. 그게 매물대라 네네. 그래. 매물대가 13,800원인데 고기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13,800원까지 올까요? 예, 올 수 있어요. 예. 그때 잘 팔아야 네네. 돼요. 예, 이게 고점인데요. 여기가 매물이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추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그때 팔면 돼요. 시장 대비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빠지는데 이 종목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계좌를 이렇게 보면 네. 종목은 다 떨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종목만 살살살 올라오는 느낌이 오잖아요. 예, 네, 그때는 희망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주식은 네.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다 제자리에 갖다 놔요. 네. 다만 뭐가 네. 문제냐?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네.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네.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14,000원. 14,000원. 13,500원에서 14,000원 그 자리예요. 예. 아, 그 자리 되면 파세요. 네. 네네. 그래서 현금 네. 보유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버킷 스튜디오요. 어려운 거 사셨는데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아, 올라가는 걸 잡았어요. 6,300원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주식을 잘 하세요? 저번 달에서. 주식 잘 하세요? 네,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따라가면 어떡해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뭐가 헐린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종목들이 그 손해가 많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막 움직이는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나 봐요. 그럴 경우가 많으네요. 그냥 나가세요. 그냥 보지 말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예. 주식할 때는 그 이런 종목들은 네. 테마로 움직여요. 네. OTT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같은 것들은 네.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이거 트레이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내가 네. 매매를 좀 잘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네. 종목은 이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필요 예. 없어요. 이 종목들은 예.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과 그 테마로 움직였던 것들은 내가 얼마만큼 순발력 있게 대응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생각해야 돼. 왜 빨리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크잖아요. 막 상한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갔던 바로 손절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네. 내가 손절이 빨리 하고 대응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시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데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 벌써 손절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놓고 그냥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땡큐 안 팔잖아요 또 더 걸까봐.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음에 하실 때는 네. 시장을 자꾸 본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네. 계속 참여하지 말고요. 딱 이렇게 네. 아침에 한 시간, 저녁 때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장중에 네. 보고 있으니까 막 따라가서 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 모니터 위에서 점심 식사하면서 모니터 보죠. 네,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모니터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막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안 좋아요, 몸에. 네. 몸에도 안 네. 좋고. 그거 네. 본다고 올라가면 되는데, 예, 사람들이라는 게 보고 있다가 막 사줘요. 내 게 안 가니까. 네. 거긴 쥐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뜬 거는 오후에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2시 이후에 네. 매수하는 거고, 네. 10시 전에 파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네. 것들은. 그러니까 2시 이후에 사야 되는데, 장중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바꿔보세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러면 언제 얼마까지 가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파동이 한 파동이 더 있거든요. 6,500원 네. 정도에 한 번 더 팔 수 있을 거예요.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5,000원까지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될까요? 저는 한 6,000원 위에. 6,000원 위에. 네네. 그리고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아,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할 수 없는 걸 하면 안 돼요. 네. 손해 많이 보니까 얘는 한 번 더 5,000원 나이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튀어올라올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종목이. 네. 그러니까 좀 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OTT 관련주는 뭐 그 작품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냐에 따른데 오래 못 가요. 거의 다 보면 이런 네. 테마로 갑자기 오른 종목들은 금방 테마로 네. 끝나요. 그러니까 6,000원 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늦 오래 걸릴까요?
제가 빨리 올라가라고 하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맘대로 안 돼요. 아, 예, 예.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밑으로 빠져요. 이 정도. 빠졌다가 네, 반등 네. 들어올 거예요. 그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아니면 예, 난 예, 모르겠어. 난 장기적으로 갈 거야. 그래도 나쁘질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트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유한타증권이요. 유한타증권 사셨어요? 예. 매수가구 예. 비중은요? 4,530원에 10%요. 아, 최근에 사셨나요? 네. 아, 좋은데, 증권주는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네. 사이클이거든요.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뭐 작년하고 올해, 네. 뭐 올해 올해로 네.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네. 이 밴드라고 그러거든요. 4,500원, 5,000원 사이. 요 네.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잘 사셨는데 직접 샀어요 이거요? 예. 네. 멘토님 방송 보면서 네. 가끔 말씀하시길래.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샀어요. 아, 잘하셨어요. 이거 빠질 거 아니고 꺾어 들어가는 자리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 받고 지금 시장이 좀 그래도 좋지는 않아요. 네. 녹록진 않으니까요. 반등은 네.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짧게 이렇게 대응하시면 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멘토님.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잠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는 단 하나, 수급의 부재예요. 외국인들은 그 매매의 법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싼 것들을 사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은 테크니컬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방법은 뭐냐? 바닥에 사서 높게 파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바닥이라는 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그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은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패턴. 이 패턴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면 돼요. 이 패턴은 네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봉이냐? 외봉. 그죠? 외바닥. 2바닥, 3바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서 매매를 할 거냐? 외로운 바닥. 바닥을 한 번 잡는 건 외바닥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 잡는 건 더블 바닥이라고 하고 세 번 잡는 건 3바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을 세 번 잡는 거, 두 번 잡는 거나 최소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더블 바닥에서 우리 잡을 수 있는. 근데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이 안 나왔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웰 바이오텍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2,848원이요. 20%요. 예,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니, 옛날에 거기 방송 보고요. 아, TV 보고 샀어요? 네네네. 아, 그 계속 밀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아, 그냥 방송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구나, 이거. 이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혹시 주식 전혀 모르시죠? 방송만 계속 봤어요. 아, 그래요? 그 방송에서 나오는 네. 그 종목 사고, 막 TV에서 나오는 종목 사고 막 그러셨었어요? 네, 예, 예. 수익 많이 보셨나요? 예. 많이 봤어요? 예. 수익 많이 봐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수익 못 봤죠. 다 손해보지 않았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내가 모르면 이게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작정 사면 안 돼요. 이 종목도 좀 더 빠져요. 그리고 이런 시가총액 작은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은 그 연초나 연초가 되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이런 시가총액 작은 것들과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내년에 그 감사보고서 대출 못하는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 쪽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계속 밀린다는 건 뭐냐? 누군가 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근데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팔아야죠. 그럼 어떻게 팔아볼까요? 아니요,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팔지 말고 기술적 반등이라 해서 바닥에서 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다 파는 게 나아요. 이런 종목들은 연초에 되면 제약바이오 실적이 안 좋은거나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상폐가 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무서우면 이런 종목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종목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900억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조그만 기업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막 장난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수익 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게 주식을 할 때는 최소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전화하셨듯이 증권사로 전화해서 아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고 이거 회사 재무는 어때요? 랑 물어보고 얘기해줘요. 그럼 물어보고 사면 안 돼요? 아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잖아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에이. 내가 전혀 몰라 그러면 한번 증권사에서 한번 물어봐봐요. 예. 그러면 내가 보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최소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것들만 사면 좋아요. 그러니까 5천억 밑에 있는 거는 대개 외국인 기관들 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그런 거 사고 이 종목은 한번 반등 들어오면 파세요. 2천원에서 2,500원 라인에서 매도하면 돼요. 예, 그렇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YG 플러스. YG 플러스 사셨어요? 예,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7,500원에 50%. 예. 직접 사셨어요? 예. 잘 하시는데, 왜? 주식 잘 하시는데요? 아, 참, 김혜구 씨. 네. 지난주에. 네. 이스페타시스. 네. 그 문의를 해가지고. 네. 좀 꽤 수익이 나가지고 팔았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좋았었어요. 이스페타시스. 예. 네. 예, 그래서 팔고. 네. 팔고 이걸 잡았어요. 아, 그렇죠. 주식 잘하시는데? 에이, 잘하기는 멀잖아요. 위치 많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위치 보면 알아요, 제가. 가격대를 보면 이분이 주식을 좀 보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잘 사셨어요. 맥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지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손해볼 수 있는 자리. 신고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레벨단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신고가라. 이게 되게 신고가 매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쪽 라인에 예. 머리가 3개 있어요. 이거는 4천, 예. 3천 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 예. 8,500원짜리를 자꾸 밀리잖아요. 예. 여기 보면 8,500원에 밀리고 8,500원에 밀리고 8,500원에 밀려요. 그죠? 예. 8,500원에 밀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매물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앞 꼭대기를 벗을 수 넘을 수 있겠어요? 넘을 수 있어요 이번에. 아, 왜 그럴까요? 왜 넘을까요? 가리켜 드릴까요? 아니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가리켜 드릴게요. 추세. 거래보다 더 무서운 게 추세거든요. 예. 거래는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래가 붙어요. 근데 여기 예. 보면 추세 따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추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가 없더라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주면서 45도 각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가 네. 그 각도가 이렇게 네, 맞아요. 각도가 좋아서 네, 각도가 좋아요. 네,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예.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90도 각도, 45도 각도, 이 각도. 이 각도는 추세 때 각도예요. 그래서 이번엔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팔면 네. 돼요. 8,500원 위에서 팔면 돼요. 네. 8,500원 위에. 네, 거기 한번 이거 뚫으면 반 팔고 반 홀딩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부터 신고가로 예.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다음 엔터 쪽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 관련주들은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놀자주 관련주, 그다음 의식주 관련주 우리가 쓰고 있고 하는 것들 잘 봐야 돼요.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8,500원 잡고 8,500원 넘어가면 뭐 반 정도 팔아줘야 돼요. 파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암만 수익이 돼도 내가 팔지 않으면 그런 습관이 없으면 다시 원점 돼요. 네, 그렇죠. 팔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8,500원에 매도. 어려워요, 요즘 장이. 앞으로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CS인드요. CS인드 사셨어요? 네. 최근에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아, 너무 떨어져갖고 지금. 왜요? 무서워요? 네네.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살짝.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2,600원이고 비중은 28%요. 아, 82,000원대예요? 아, 밀렸네. 네네. 그죠.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인데, 그죠? 막 네. 습관이라 그래. 좀 더 밀려도 저는 이거 갖고 있다면 저는 갖고 갈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갖고 있다면 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지.
이건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네. 얘기해요. 이거 어차피 돈 잘 버는 기업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기업 자체는 돈도 잘 보고 실적도 괜찮고 나쁘질 않아요.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네. 강하게 밀렸잖아요. 거래가 좀 붙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시적인 것들은 볼 게 없고 테크니컬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횡보했잖아요. 그죠? 고가의 횡보예요. 네. 고가의 횡보는 두 가지 변곡점이 쭉 올라가다 이렇게 횡보했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변곡점이 있어요. 위쪽으로 세게 갈 거냐,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냐. 근데 한번 눌러요. 한번 누르는데 이 제로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디 가격이냐. 54,000원짜리 있잖아요. 여기까지 네. 밀릴 수 있어요. 54,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렸을 때 밀리지 않으면 다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고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이 라인은 쉽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저 같은 건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요? 파시게요? 아, 전 계좌 종목이 다 파란색이라서. 그거 다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네, 다 올라가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고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돈의 성격을 잘 따져야 돼. 이 돈이 여유 있는 돈이니 없는 건지를 먼저 알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여유가 없는 거 가지고 주식하면 그 돈은 절대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이 어떤 돈이냐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짧은 돈이냐 긴 돈이냐라고 했을 때 짧은 돈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 돈은 절대 살 안 쪄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돈만 네네. 살 쪄요. 뭐 여유가 있는 돈이시라면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여유가 네네. 없는 돈이다. 뭐 신용이나 미수나 뭐 대출받아서 한 거라고 하면 팔아야겠죠. 뭐 그거 먼저 갚아야 되니까. 신용 쓰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그죠? 아니에요. 다행히. 다행이 아니에요? 대손으로 한 거예요. 아, 그럼 다행이에요. 그럼 괜찮아요. 좀만 더 시간을 줘보세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말고 주식은 결국 올라가요. 우리나라 시장 역사를 보면 계속 다 올라왔거든요. 다만 눌렀다 가고 이렇게 힘겹다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지키면 돼.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그 흔히 얘기했던 그냥 그 스몰캡 좀 강한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기업이다. 나쁘지 않아요. 다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좀 내세요. 알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54,000원 깨지면 혹시라도 깨지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제가 네. 얘기하면 CS윈도는 꼭 상담해주라고 얘기할 테니까 힘내세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때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어느 종목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한샘인데요. 한샘 사셨어요? 네. 매수가 네. 기준은요? 12만 5천 원에. 좀 밀렸네요? 저번에 네. 대표님과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9만 원 밑으로 안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8만 원대니까 네. 혹시 지하실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 그러셨어요? 너무 떨어지니까 네. 조금 네, 뭐 불안해요? 걱정이 되고. 예. 아, 저는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 밀리더라도 이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 네.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봐요. 근데 이 기업은 시가총액 2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의 큰 것들은 뭐를 잘 보는 실적을 잘 봐야 돼요. 네. 실적. 그다음에 실적과 기간.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기간은? 네. 기간은 얼마를 보시는 건데요? 얘는 빨리 못 가요. 느린 지금 많이 떨어져서 밀리니까. 네. 당장은 안 간다는 걸 아는데. 네. 더 내려갈까 봐. 아니면 뭐 네. 조금 추매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건지. 네. 그럼 파실 거예요? 한번 여쭤. 아니,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더 내릴 것 같으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실물 내고 나오고 싶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본전이라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떨어질 네. 것 같으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못 팔잖아요. 네. 못 팔잖아. 그러면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 이거 생각보다 떨어져.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아니면 난 시간을 투자할 거야. 실적 좋으니까 시간을 투자할 거야. 그 다음에 가격이 얕아. 그러니까 난 시간을 투자할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이걸 누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우리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떨어져? 시장 다 빠지는데 내 것만 올라가? 그건 욕심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빠지잖아요. 근데 내 것만 올라가기 바라는 거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 전체가 좀 조종을 주고 있는데, 야, 내 거는 올라가기 바래. 라고 하는 건 욕심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방법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 사버리면 돼요. 그죠? 내가 다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맞잖아요. 그죠? 너무 냉정하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네, 맞잖아요.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손절하고 주식을 하지 말아요. 당분간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다른 거 산단 말이에요. 안 사실 거예요? 아니요. 살 거잖아요. 이거 팔고 다른 거 또 사서 또 손해봐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장기로. 저는 장기로 봐요. 왜 그러면 가격 사이클 자체가 다운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인테리어 업체들이 올해 되게 좋아요. 내년에도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정책이 있어서 올라올 것 같았는데. 네. 아니 얘기했잖아. 시장이 빠지니까 이 시가총액 큰 것도 빠져야 되잖아. 네. 그럼 왜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건 몇 개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럼 그거 사시면 되잖아. 팔고. 그럼 거기서 또 손해봐.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럼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봐봐. 위치를 봐봐. 여기 높아요? 가격이 높아요? 싸요? 지금 사신 데 구간이 싸요? 비싸요? 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여기서 아파트 살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살 거예요? 지금 자리에 살 거예요? 지금 자리랑 지금 자리에. 싸다고 사는 거잖아요. 살짝 밀릴 수 있어도 야, 이 가격은 너무 싸. 좀만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왜?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줘보자. 가격도 싸.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잔바람이 흔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용기가 나나요? 네, 조금. 아, 그냥 힘내. 이해되죠. 예, 괜찮아요. 이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좀 밀려? 땡큐 하고 기다려서 조금 더 사도 돼. 나는 더 살 거야. 아, 왜 그러면 거래도 없잖아요. 예, 시장을 쭉쭉쭉 네. 밀렸으니 그럼 언제 더 사냐 했을 때는 네 가지 시그널 나왔을 때 그건 제 영상 보면 있을 거예요. 그때 시그널 왔을 때 음의 기운이 빨간 양봉을 딱 잡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네. 좀 압박이 있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딱 잡아봐.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가 얇아요. 시장 안 좋을 때는 쭉쭉 네. 빠져요. 이런 종목들은. 그런 것도 네.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돼요. 힘내시고 좀 갖고 있어봐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12월에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 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한데.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GSR이요. GSR 사셨어요? 예, 예. 만 원에 네. 2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걸 사라고서 샀는데 이렇게 이틀 만에 그렇게 다 빠져버리네요. 이틀 전부터 또 빠지기 시작하더만. 어머니 주식 할 줄 모르시죠? 전혀. 예? 주식 잘 모르시죠? 예. 근데 주식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최소는 한 2년 넘었는데도 안 되네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아, 그지만 좀 돈이라도 좀 벌어서 쓰가 없겠다. 아니, 그 돈을 그냥 아무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나요, 누가? 안 줘요. 아, 내가 돈을 벌려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해서 일을 해야 되고 주식 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을 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들은 네. 예, 그냥 네. 예. 아, 이런 제가 막 폐혈증도 알고 그래갖고 기간제 학생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쓸 거예요. 나이는 80이 다 됐는데. 그러세요. 너무 이제 TV 방송 보고 주식 하지 마세요. 제가 따로 네. 전화해서 좀 도와줄 네. 수 있는 거 도와줄 테니까 하지 마세요. 예. 네. 네, 그럼 알겠죠? 감사해요. 네. 건강하시고 알겠죠? 네. 네. 근데 얼마까지나 사겠어요? 이거는 좀 기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종목은.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네.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게 써서 이게 무슨 회사인지도 네. 모르잖아요. 이거. 예. 네.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거 왜 해요? 돈을 몸도 아프시고. 인간비 씨가 좋다고 네? 뭐라고. 네? 인간비
좋다고 하라고. 좋다 그래요 누가? 김강빈 씨. 그 누구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좀 더 들고 있다가 반등 들어오면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다 반등이 들어오고 할 거니까 네.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고 몸 건강하시기 잘 챙겨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을 보게에서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저 레몬인데요. 아, 레몬 사셨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7,800원에 20%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요? 아, 이게 그때 흑자가 네. 나오길래 네. 그 괜찮은 줄 알고 이제 좀 더 네. 샀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20%가 됐는데요. 네. 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추매 타이밍인 건지 내비 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아, 그게 네. 10월달이었나? 언제 네. 한번 오르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오르길래 이제 좀 네. 괜찮아지나 보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질 않고 계속 빠지네요. 얘 네모는 뭐 마스크 쪽으로 엮여가지고 살짝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마스크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인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그 신규주들인 네.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격을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의 가격, 시간의 가격을 지금이 높다, 얕다를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그때 뭐가 있냐면 T값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네. 이게 얼마만큼 동안 이 자리의 가격이 싸다, 높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은 짧아요. 짧으니까 이게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맞잖아요. 네. 그죠?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신규주들은 처음에는 시세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규주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 자리는 네. 바닥일 확률이 커요. 네. 한 번 더 올라. 근데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사지 말라고요? 네, 사면 안 돼요. 네. 이 종목을 살려면 네. 7,800원이 매수잖아요. 매수 자리잖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예요. 그래서 네. 주가는 올라갔을 때 지금 보면 지지라고 해요. 지금 보면 이 캔들 봉들 있잖아요. 네. 위에 선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TV 보세요, 지금요? 네, 네. 이게 이 선들이 뭐예요? 이렇게 저항이라 그래요. 이거를 올라가면서 네. 부딪히는 게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 네, 밑이 넘어가야 되죠. 네, 넘어가는 게 나아요. 네. 그다음에 이 배열은 무슨 배열이에요? 밑에서 역배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정배열이라고 그러고 역배열은 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봉들이 다 밑에 있죠. 캔들 봉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보면 돼요. 네. 매도량이 많기 때문에 배열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캔들이 밑에 있고. 이게 기술적 네,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붙는 게 살이에요. 이 회사의 실적, 네. 모멘텀. 근데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 실적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테마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에 잡아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들이 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더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가격대가 많이 그 손해는 구간이 많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7,0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매도하면 나와요.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기대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7,800원에서 8,000원 라인에 오면 팔면 돼요. 올라올 네네. 수 있어요. 그때 딱 팔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할 때 정배열에서 하세요. 이건 역배열이잖아요. 네. 그죠? 선들이 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캔들이 봉이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저항대가. 그러니까 선들을 잡아주는 위치에서 매매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정배열을 샀는데 사기는 네. 정배열일 때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거래량. 제가 원래 산 거는 6월이거든요. 네. 거래가 이렇게 확 잡혔는데 거래가 이렇게 네. 확 잡혔는데 거래가 이렇게 빠져서 주가가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이게 거래는 뭐냐면 흔적이에요. 많이 샀다. 여기도 네.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여기 거래가 확 들어왔죠. 이거 보여요. 네. 이거. 근데 이 거래가 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샀거든요. 네, 여기 안 나갔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거래가 이거. 네. 그다음에 그 거래가 빠지면서 어때? 거래가 다 죽었잖아요. 그만큼 네네. 이만큼 거래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끌어올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거래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네네. 이 거래가 이 거래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8천 원짜리 본전까지는 끌어올려요. 많이 산 사람들도 손해 보고 있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내가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한번 팡 치고 올라올 때 팔면 돼요.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 뭐 그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전문가 사치 가는 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요. 안내 광고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뿅뿅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힘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항상 희망을 놓지 말고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아,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보령제약이고요. 보령제약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예. 19,700원에 10%고요. 밀렸네요. 그죠? 예. 한참 전에 샀고 네. 오전까지 받았어요. 근데 네. 이 금액이 19,500원까지 왔었는데 네. 제가 못 봐서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원래 제약바이오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이게 섹터 자체가 싫어해요. 그 왜 그러면 네.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막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도출됐을 때 실망감이 나오고 또 실망감에서 네. 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 네.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 쪽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네. 임상이라는 부분들과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실망감으로 네. 들어올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이제 바꿔야 돼. 생활을. 주식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바꿔야 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아시죠? 실적이 네, 깔려 있어요. 실적이 깔려 있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실적이 없어요. 형체가만 네. 있어요. 근데 보령제약은 그래도 실적이 깔려 있어요. 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 실적이 좋다는 거는 그나마 제약바이오는 다 적자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보령제약은 실적이 기반이 탄탄해요. 근데 네. 뭐냐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 빠지니까 힘들죠. 아니요,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건 이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2002년 전에만 해도 5천 원대가 네. 얼마까지 올랐냐면 5배가 올랐어요. 그죠? 대박. 왜요? 5배 올랐잖아요. 아니, 2만 5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5천 원짜리. 보지 않고 샀거든요. 네. 네, 2만 올랐. 네.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좀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쉬는 게 막 달리기를 막 하면 쉬었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네.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그죠? 네.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속 수익 내기를 바라요. 그건 욕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럼 많이 올라간 네. 거 많이 쉬었다가 중요한 거는 쉴 때 이 네. 골격이 정말 쉬려고 가는 거냐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려고 제도역하는 위치냐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는 네. 확률이 더 커요. 엔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빠진다고 내가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중간값 허리나인에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보면 여기 보면 14,000원 라인에서 계속 잡고 있죠. 네네네. 근데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두 달 지금 거의 10월 달 한 달 내내 이 가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안 움직이죠. 안 빠지죠. 안 움직여요. 그건 뭐냐면 이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 빠지더라도 다시 바로 올라와요. 그럼 1차 뭐라고 얘기해? 지지라인이에요. 왜 그러면 가격 형성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빠졌으면 네. 벌써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네. 그건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갖고 갈 거예요. 거리랑 별로 없어서. 네, 맞아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냥.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려면 답답하죠. 근데 저는 저라면 네. 우리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단기하면 안 돼요. 다 손해봐요.
왜 그러면 테크닉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둬오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홀딩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19,000에서 20,000원. 19,000에서 20,000원? 네, 그 자리. 그러니까 사신 가격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20,000원대까지는 머리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자형 파동이라고 그래요. N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는 가져갈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다 빠졌거든요, 최근에. 그죠? 저는 뭐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가격에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원래 돈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져 있는 거 실적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보령제약, 뭐 유학량의 뭐 정근당 이런 대기업들로 그 종목들을 보는 게 나아요.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서 힘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 갖고 있어요. 그냥 하나만 갖고 있어요. 나머지 사지 마요. 시장 안 좋으니까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대우건설이요. 아, 대우건설 사셨어요? 매수가 기준은요? 매수가가 7,135원이고요. 네. 20%요. 아, 그러셨어요? 좀 밀리네요. 건설주, 그죠? 근데 왜 대우건설 사셨어요?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사시지? 금액 때문에? 아, 그때 저기, 저, 뭐야, 중건설. 네. 뭐, 매각? 매각하고 뭐, 그러면서. 네네. 그게 상당히 이슈가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7,500원대 샀다가 한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가격을 만들었는데 계속 밀려버리더라고요. 네네. 좀 더 밀릴 것 같은데 이 정도.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꺾였어요. 그러니까 건설주는 탑픽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그다음 삼성엔지니어링 이쪽 이렇게 세 개 보는 게 낫고요. 아예 이런 무겁잖아요. 얘는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예 중소형 건설주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이쪽보다는. 대우건설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요. 뭐 최근에 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움직였잖아. 이런 종목들을 가벼운 종목들 이거 봐봐요. 그죠? 시장대에 많이 올라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중소형 건설단으로 정책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설 정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대우건설보다 무거운 것보다는 좀 가벼운 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주라고 하면 탑픽을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얘는 차트가 무너졌잖아요. 거래가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완전 거래. 얘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좀 살아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잡고 있잖아요. 얘는 쳐졌지만 얘는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종목 교체요? 네, 원래 건설주 좋아하시면 정책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중소형 건설주 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플랜트 쪽이나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플랜트 쪽으로. 그쪽도 괜찮고 건설주를 하려면 GS건설이 제일 나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설주 할 거예요. 그러면 대우건설보다는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설 쪽으로. 어때요? 네, 아쉽죠? 손절하려니까 좀 아쉽잖아요? 네, 손실이 좀 많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이거 좀 더 밀려요. 네, 좀 많이 남았거든요. 네, 더 밀릴 것 같아요. 5,500원까지는 밀려도 돼요. 밀릴 것 같아요. 이 종목 꺾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어도 어느 종목은 올라가는데 같은 업종이라 해도 종목이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같은 업종에 있어도 막 잘 가는 종목이 있다면 떨어지는 종목도 있거든요. 거꾸로. 이거는 꺾였어요. 꺾였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지지라인이 좀 더 밑에 있어요. 5,500원 정도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더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 기다리면 돼요.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더 밀린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다 그러면 바꿔야죠. 그래서 결단이 되게 중요해요. 선택과 결정.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또 볼 줄 안다라고 하면 얼른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절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손절을 잘하려면 종목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손절이 안 되면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나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해서 다른 건설사로 저는 옮길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아, 예. 그렇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BGF. BGF 사셨어요? 네네. 아, 매수가 비중은 거 따라가셨구나 또. 6,250원에 30%. 막 따라가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 한 산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아, 그래요? 막 강하게 네. 움직였었는데, 그죠? 네, 어저께. 네, 뉴스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밀렸잖아요. 그럼 이런 네.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갖고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밑에가 밑바닥에도 거래는 나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장은 우리가 보면 심리적인 네. 부분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장이다 보면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시장이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거의 대다수의 평균을 내보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아침에 딱 뉴스 나와갖고 뜬 것들 있잖아요. 그건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다 팔아버려요. 안 갖고 있어요. 왜? 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아침에 확 떠버리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갭 뜬 자리가 있어요. 갭 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지지라인 6천원 딱 잡고 있거든요. 여기 밀렸다가 꼬랑지 살짝 줬잖아요. 꼬리를. 그러니까 요거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있어요. 이쪽으로. 괜찮아요.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위치를 봐야 돼요. 위치. 내가 네.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근데 잘 벌어요. BGF도 네.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소외가 됐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근데 위치가 약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예, 코프라를 그 인수했잖아요. 네네. 그는 앞으로 전망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가격의 위치를 보고 그다음에 살을 붙여요.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주식에서 있어서 호재와 악재는 누가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세력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 관리하는 회사는 뉴스를 내보내고 그런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가격의 위치가 지금 싸냐 안 싸냐 이거 먼저 봐야 돼요. 싸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올라갈 모멘텀이 더 커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베이스를 봤을 때는 아, 나쁘지 않아. 시가총액도 괜찮아. 그 다음에 모멘텀도 비싸. 그럼 홀딩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추가로 매수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추가로 매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장대 음봉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많이 판 거잖아요. 네네. 누군가 많이 판 거는 뭐냐면 호재가 나왔을 때도 음봉이 이렇게 긴다는 거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저 구간에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거래가 월요일 날 거래가 다시 한번 붙던가 아니면 시세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네. 더 치고 나갈 거예요. 그냥 더 들고 네. 가도 돼요. 한번 그렇게 대응해보세요. 7,000원 넘어가면 네.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이 많이 훌떡 지나가 버렸네요. 2부에도 여러분들 상담해드릴 거니까요. 10분 후에 채널 고정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뵐게요. 감사합니다.